코리아 넘버원 유튜브 채널 웰컴 투 왔다 왔어 진행자 왔다입니다. 왔다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석촌호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송파구의 중심에 떡 자리하고 있습니다. 석촌호수는 원래 서울 한강의 본류였습니다. 여기는 서울 송파 나루터가 있던 곳입니다. 옛날에는 뱃길이 이어져 있었는데 서울 도시계획 사업을 인해서 이쪽이 호수로 바뀌었습니다. 도심의 도로를 따라서 쭉 가다가 송파 나루터 공영 주차장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석촌호수의 동호와 수호를 걸어서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촌호수의 아름다운 주변의 단풍의 모습과 호수와 석촌호수와 이어져 있는 롯데월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있는 서울 스카이 빌딩 롯데타워,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까지 쭉 지나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석촌호수의 모습입니다. 롯데타워 서울 스카이가 석촌호수 동호에 비춘 모습입니다. 그림자가 아래로, 그리고 스카이 타워가 하늘로 치솟아 있습니다. 롯데타워는 높이가 555m입니다. 정확하게 554.5m입니다. 국내법 기준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555m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동호에서 쭉 왼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렇게 나룻배를 탈 수 있는 나루터가 나옵니다. 수없이 많은 서울 송파 구민들과 서울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가을 단풍이 물에 있고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 울긋불긋한 산책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호수인지 강인지 얼핏 보기는 모를 정도로 아주 넓고 큽니다. 동호에 비친 서울 스카이 롯데타워 빌딩뿐만 아니라 수없이에 비는 빌딩들이 호수에 자신의 그림자를 드리워냈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단풍이 자연의 색깔을 더 붉게 만들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서울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쭉 왼쪽으로 돌면서 단풍을 보면서 석촌호수의 동호를 감상하고 있습니다. 지나는 길에 수없이 많은 아름들이 나무들이 서 있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석촌호수 주변을 친환경 자연 환경으로 가꿨기 때문에 지금 한때 석촌호수의 물이 아주 좋지 않은 냄새가 났었는데 지금은 중화 작업을 통해서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석촌호수의 평균적인 수심은 한 5m 정도 됩니다. 석촌호수는 동호와 수호로 나눠져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의 지류였는데 중간 부분에 송파대로가 나오면서 중간에 허리가 짤록하게 개미허리가 됐습니다. 나중에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장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배를 띄워서 쭉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은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서쪽으로 가면은 롯데월드가 있습니다.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놀이동산이죠. 쭉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서 동호 쪽을 쭉 지나갑니다. 동호에서 이제 거의 끝이 왔습니다. 송파대로가 위에 있고 그 아래에 호수와 호수를 잇는 길이 있습니다. 송파대로 밑으로 지나가면은 서호 쪽으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죠. 지금 송파대로 밑에 다리 밑에서 사람들이 산책하고 운동하면서 또 휴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간간이 소형 보트가 지나갔으면 훨씬 더 낭만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서호 쪽으로 왔습니다. 서호는 동호보다는 조금 큽니다. 석촌호수의 총 면적은 21만 7850평방제곱미터입니다. 담수량은 636만 톤 정도 됩니다. 평균 수심이 4m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호와 서호의 크기를 보면은 동호는 10만 5785평방제곱미터이며 서호는 11만 2065평방제곱미터입니다. 서호가 조금 더 크네요. 그래서 석촌호수의 동호와 서호를 전체적으로 쭉 산책을 하게 되면 둘레길이 한 2.5km 정도 됩니다. 서호 쪽이 아주 많은 볼거리들이 있는 듯 합니다. 특히 서호의 오른쪽 끝부분에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지금 서호 가운데로 들어가 있는 저 매직 아일랜드를 서호를 지나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호수의 가운데 있죠. 다리가 놓여 있고 가운데에 섬 위에 롯데월드가 있습니다. 매직 아일랜드입니다. 저기는 성인 기준으로 해서 입장료가 5만 9천 원 정도 종일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려면은 별도로 입구에서 매표를 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저는 산책길로 옆에 있는 롯데월드의 매직 아일랜드를 구경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 다리가 있습니다. 저쪽으로 해서 쭉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왼쪽에서 매표를 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린이들은 4만 7천 원 정도 됩니다. 조금 더 성인보다는 저렴합니다. 여기에 자세한 안내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려 그러면 하루 종일 시간을 잡아야 됩니다. 티켓팅 하는 곳이 있죠. 예,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를 쭉 보시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멋있어요. 건물이 우리나라에서 자주 볼 수 없는 그런 건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호수의 가운데에 있으니까 더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냥 산책하는 시간만을 갖겠습니다. 지나가면서 호수 가운데에 있는 또 다른 섬의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정말 멋있네요. 아, 이 모습 처음 봅니다. 저는 주변에 벚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벚꽃나무죠. 지금은 꽃이 다 지고 낙엽도 거의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매직 아일랜드의 건물들을 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직 아일랜드에서 저 기찻길인가요? 구리에서 쭉 나오면서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아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단풍이 가득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호수의 색깔이 유난히 푸른 듯합니다. 아, 멋있네요. 별천지에 온 듯합니다. 굳이 아일랜드에 들어가지 않아도 바깥에서 보는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쭉 지나가면서 소의 끝부분 정도 왔습니다. 저 멀리 롯데타워 높이 555m, 세계 다섯 번째로 높은 스카이 빌딩, 더 스카이 타워가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에 그대로 비춰집니다. 아래로 555m, 위로 555m, 거의 1110m입니다. 엄청나죠? 그 높이의 건물을 지금 보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색다르네요. 호수에 그림자가 비쳐서 그대로 건물의 모습이 호수에 비치는 것을 바라보는 것도 아주 좋은 듯 합니다. 그래서 그 촬영을 쭉 해봤습니다. 멋있죠? 아래도 똑같은 빌딩이 위로 솟은 모습을 그대로 연출을 하였습니다. 그림입니다. 석촌 호수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아, 멋있네요. 단풍이 주변의 아름다움을 더하는 듯 합니다. 주변에 높은 도시화된 콘크리트 빌딩보다는 석촌호수에 두 개의 호수가 모여서 석촌호수를 이루었습니다. 얼핏 보면은 숫자 8자 같아요. 가운데가 잘록한 개미허리입니다. 호수의 모습입니다. 서호의 끝부분 돌아서 이제 다시 동호를 만나러 갑니다. 이렇게 쭉 해서 끝나면서 다리 있는 쪽으로 가면은 서 끝자락이 나옵니다. 지나가면서 아일랜드에서 롯데월드에서 놀이기구를 타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아, 장관입니다. 전체 길이 2.5km 정도 되는데 시간상으로 한 2시간 정도 잡으시면 넉넉하게 산책을 하실 수가 있고, 특히 가족이나 친구나 연인끼리 와서 둘레길을 쭉 둘러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중간에 식당도 많이 있어요. 맛있는 거 많이 있고 또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화장실도 있습니다. 지금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의 아름다운 호수에 비친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서울 스카이가 수호의 수심에 묻혔습니다. 아주 깊게 거꾸로 서 있는 스카이 모습입니다. 555m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위로 555m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멋집니다. 옛날에 백제에 타던 배라고 합니다. 아마 이쪽이 옛날에는 백제의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멋있네요. 서울에 이런 곳이 있습니다. 아, 놀이기구에서 놀이기구를 타는 모습을 순간적으로 봤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리꽂네요. 아, 멋있습니다.
성냥 같은 그런 모습을 하였습니다. 저거 타고 내려오는 사람 간이 떨어질 듯합니다. 겁나요? 주변에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해놨습니다. 잘 갖고 놨네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입니다. 해가 나지 않고 흐린 날씨처럼 보입니다. 이제 소호가 동호를 만나는 송파 대로 대교 바로 아래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는 다리입니다. 다리. 그리고 소호와 동호가 만나는 물살의 중간 지점입니다. 사람들의 휴식처. 비가 많이 와도 상관이 없겠어요. 여기 다리 밑에 숨어 있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송파 대교가 생기기 이전에 여기에 석촌호수를 만드는 옛날의 역사적인 장면들을 쭉 사진 스크랩으로 해놓았습니다. 지나가면서 보시면서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쭉 돌아서 서울 스카이 빌딩 있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쭉 돌아가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롯데타워가 보입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먹거리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나가면은 나중에 석촌호수에 사는 그 위의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꽥꽥꽥꽥 하면서 지나가는 그 위 가족의 나들이 하는 모습도 보여드립니다. 아, 멋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서 석촌호수에 한 번 정도 방문하는 것도 아주 좋을 듯 합니다. 더 이유가 될 때는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에 방문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더더욱 좋은 것은 롯데타워를 방문하는 것이죠. 서울스카이 세계의 다섯 번째 높이 지상에서 555m. 그러나 여기에는 공짜는 아닙니다. 롯데월드 타워 방문을 원하시면 타워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지하철 2호선이나 8호선 잠실역에서 내려서 롯데스카이 타워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롯데월드 서울스카이의 입장료는 성인 기준으로 해서 27,000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상에서 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의 전망대에서 내려보는 모습을 다음번에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석촌 호수의 둘레길입니다. 총 길이는 2.5km 정도 됩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와보시지 않으신 분은 반드시 정말 살아생기는 한 분은 와봐야 하는 곳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나는 길에 거위 가족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나왔나 봐요. 거위 가족들이 꽥꽥꽥꽥 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아요. 한 10마리 정도 되는 듯 합니다. 아마 여기 호수에 자체적으로 자연적으로 살고 있는 거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죠? 아주 커요. 오늘은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석촌호수를 찾았습니다. 옛날엔 한강의 본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이 호수만 뚝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대례교관 생기면서 동호와 서로 나눠진 석촌호수,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솔스카이가 있는 멋진 곳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